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소리질러 이거 아니 난 아직 조심스러워 보여줄 걸 보여줄 어쩜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누가 봐도 예쁘잖아 자꾸 꿈에 네가 나와 밤에 잠을 잘 못 자 정말 난 그날에도 이런 설렘 뻔이었지 정말 난 우리 둘이서 연한 줄은 친구들 줄 알았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고백을 받아줘서 오늘도 사실 하루 좋아 하고 있었다는 떠지지 않는 얘기 오오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오늘도 사실 나를 좋아 하고 있었다는 여러분들 사운드 체크 자 다같이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내 고백을 받아줘 셋 넷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케이 대도 사실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스윗 믿어지지 않는 얘기 한번 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케이 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 듣기 사운드 좋아요? 네! 어? 저도 너무 좋은데?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 사실 전 더 안 하고 싶은데 괜히 노래 하나 더 오늘
오늘 아, 저 공연은 좀 이따 4시에 시작되고요. 지금 사운드 체크 중인데 사실 이미 마음에 들지만 오늘 안 할 노래로 하나 더. 살 빼지 마요 어떨까요? 어, 저기가 로열석이네. 안녕하세요. 아, 정모습 신경 쓰이는데? 들려드릴게요. 리허설 득장. 지금 먹으면 지금껏 쌓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사운드 체크 중입니다. 두부리 투시투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엄마랑 인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살 빼지 마요 그대. 오늘은 그냥 잘 수 없어 이 밤은.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어떡해.
네, 소란이라는 밴드고요. 잠시 후에 저 6시가 아니라 4시부터 1분 전 그러면 굳이 내려갔다 올라올 필요 없이 바로 물만 마시고 다 준비됐어?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질러주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 있는 밴드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일찍부터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희 팀 이름. 저기 이제 내일 나올 저희 신곡 제목. 이쪽에 있는 게 신곡 내일 나오는 거 날짜랑 시간. 네. 내일 저희 오랜만에 싱글 괜찮아라는 곡이 나와서 그거 기념으로 오늘 한번 미리 좀 많은 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발매 D-1 기념 버스킹이 오셨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들 계시던데 괜찮으세요? 지금 딱 구름 딱 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다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한번 진짜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킹은 보통 이런 것도 없이, 음향도 없이 이런 거 생각하지만 저희는 저기 다리 건너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다같이 어디가? 일로 이렇게 오세요. 아, 네, 이런 식으로 막 그랜드하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그냥 말만 버스킹이지 콘서트랑 똑같이 할 거고 여러분도 소리를 잘 질러주시면 더 좋거든요. 제가 아까 첫 곡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일찍 오신 분들이 돗자리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인구 밀도가 낮게 이렇게 좀 듬성듬성 계시고 저쪽에는 이제 좀 시간 다 돼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좁게 앉아 계시는데 어떻다? 정작 소리는 여기가 더 왜냐면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솔저들이라서 저희 부대라서 그런 거고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소란? 괜찮을지도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배우면 되니까 자 이쪽 오른쪽 가운데 이 영광의 대낮부터 이 구워지신 분들 말고 이쪽 오른쪽부터 그래도 이렇게 처음 뵌 분들 이렇게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리지만 잘 보세요. 왼쪽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왼쪽 소리 질러! 나쁘지 않아. 하지만 잘 보세요. 이 소수 정예 부대원들 어떻게 해야 잘 보세요. 자 가운데 소리 질러! 자 오른쪽 왼쪽 동시에 요거 이겨보는 거. 오른쪽 왼쪽 소리 질러!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싶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소 인기 아이돌이다 싶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질렀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이제 공연 끝날 때까지 계속 지르시면 돼요. 아무 때나 제가 이렇게 말하다 잠깐 멈추면 너무 대낮이라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다 해야 돼. 한 명도 빠짐 없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그 다음에 노래 다 따라 부르고 모르는 노래 나와도 막 와 모르는 노래다!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또 버스킹이다 보니까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나만 알고 하면 여러분이 쉽다 하는 거거든요? 나만 알고 해! 쉽다! 나만 보고 싶다! 쉽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 싶다 안아보고 싶다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왼쪽 할 수 있죠? 네 우리 꼬마들 저 꼬마라고 안 봐줘요? 잘해야 돼 자 갑니다 다음 곡 나만 알고 싶다
했어 몇 번 네 길을 들어 예쁜 사람 참 괜찮다고 그건 누구보다 내가 확실하게 알지 그런데 이상해 왜 이래 나는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부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오랫동안 이렇게 놓치는 매력들 다 감추고서 살았대 이런 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인기척이 돼 맘만 알고 싶다 내 손짓 밤에 걸은 거리 밤에 드는 건 항상 왼손 알면 할수록 미쳐 너만의 디테일 그런데 이상해 나 왜 이래 나만 알고 싶다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 해서 감추고 싶다 yeah. 자꾸 보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세상에 다른 남자 없으면 좋겠나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는 매력을 감추고서 살았대 이런 나라서 미안해 너만 보면 나도 모르게 인기적이 돼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이 손동작을 자꾸 이렇게 따라야 돼 이거는 제가 제 차례 여러분 차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처음 보신 분들이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너만 그냥 저의 음악의 표현이었는데 이것까지 다 따라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차례를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다 저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다시 한번 시작 그대 내게 내게로 와준다면 나는 이제 너만 바라보고 싶은데 너를 보내
너를 보내 오늘도 까만 머린 하얀 도화 나를 보내 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인사 그리고 지나치지만 사실은 요즘에 생각해 우리가 연애한다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궁금한 건 혹시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하는지 Falling in love with you 하루 종일 그대만 생각해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듣다면 너도 낮은 생각해 그대 멀어지는 뒷모습 하고 싶네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면 몇 가지만 묻고 싶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 그 여원 봤는지 그리고 너도 나처럼 무서운 건 못 보는지 What? 널 영화하고 싶다니까 Falling in love with you 종일 그대만 생각해 Falling in love with me 듣다면 너도 나 좀 생각해 I'm falling in love with you You're falling in love with me Falling in love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밴드 소란이고요. 모르실 수 있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스타인 척하나. 나만 모르는 스타인가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소란이라는 밴드고요. 내일 저희 신곡 괜찮아라는 곡이 내일 나와서 오늘 미리 들려드릴 겸 이렇게 한강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불렀어요. 좀 이따가 부를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아, 제가 몸매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여기가 너무 휑하고 저기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일찍 오셔서 굉장히 오래 또 맡아놓으신 자리겠지만 이 뒤쪽에 서 계신 분들 조금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앉아도 괜찮을지 먼저 여쭤보고 여기 한 반 정도 뒤에 계단에 앉아 계신 분들 빈자리 뒤에 서 계신 분들 조금 내려와서 앉아도 괜찮을까요? 아니 딴 사람들이 괜찮으시면 지금 막 완전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운데 뒤에 계신 분들 좀 앉아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단 한 대여섯 줄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앉아주세요. 그 앞에까지는 이분들 아침부터 와서 주무시고 막 이런 분들이라 또 자리 지켜드려야 되니까 한 조금씩만 한 앞에 대여섯 계단 정도까지만 자리 채워서 좀 고맙습니다. 꼭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고생해서 얻으신데 조심조심. 그리고 옆에 테이프로 줄 쳐진 자리는 조금 통로가 될 수 있게 비워달라고 하십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뒤에 잘 보시고 조심조심 내려와서 조금씩